자, 오늘은 오레오 머핀, 오레오 크림치즈 머핀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베이킹이네요. 이게 진짜 쉬워요. 맛있고 실패할 확률이 적고. 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세요. 준비물은 버터, 설탕, 그리고 뭐 오늘의 주인공이죠. 오레오 과자, 크림치즈, 달걀 2개, 플레인 요거트. 요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매니저가 지금 급하게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우유가 있어야 돼요. 자, 안에 넣을 필링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림치즈 100g. 이게 127g이니까 27g이 남으면 되겠지? 여기서 이를 뜯어내는 어려운 이게 제가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돼. 자, 크림치즈 100g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준다는 느낌. 여기에 슈가 파우더를 20에서 한 30g 정도? 이 정도. 자, 그리고 잘 섞어보세요. 불안하면 먹어보면 돼요. 간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오레오 5개 정도를 부셔 넣겠습니다. 5개. 싹싹싹싹 비벼주면 필링 완성입니다. 쉽죠? 이대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지면 구워진 대로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죽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버터 100g. 이게 지금 좀 딱딱하니까 레인지에 한 30초 정도만 끊어서 돌려볼게요. 아, 상온에 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이걸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자면 크림법이라고 하던 것 같던데, 유지죠. 버터에다가 설탕을 잘 녹여주고 먼저 계란을 섞어주고 그 다음에 가루류를 채쳐서 넣는 거를 크림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능사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계량이 되게 간단해요. 버터 100, 설탕 100, 박력분 200, 우유류 100. 베이킹 파우더는 한 1, 2g 정도? 한 2 티스푼 정도? 자, 버터를 잘 풀어주고요. 버터에다가 설탕을 100g을 넣습니다. 황설탕을 좀 많이 쓰고 흰설탕을 좀 적게 쓸게요. 흰설탕만 쓰셔도 되고요. 황설탕만 있으면 황설탕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살이 좀 덜 찌니까. 자, 설탕을. 자, 설탕이 버터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믹서기를 이용해서 믹스해 주겠습니다. 밖으로 안 튀게 조심하시고요. 자, 설탕이 녹았겠죠? 여기다가 달걀 두 개를 풀어줄 거예요. 제가 해서 배운 바로는 노른자부터 넣어줘야 분리가 덜 된다고 합니다. 자, 노른자부터 넣어볼까요? 노른자는 잘 섞이죠? 자, 이제 흰자 마저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몽글몽글 분리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자, 흰자도 잘 섞어주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박력분 200g.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박력분 200g. 자, 190분 됐어. 베이킹 파우더는 한 1, 2g 정도? 한 2 티스푼 정도? 그게 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자, 요거를 채쳐 줄 겁니다. 자, 잘 그리고 섞어 보겠습니다. 이게 호텔 디저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머핀은요 대충 만들어도 성공해요. 자, 흰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섞어 주시고요. 지금은 좀 되죠. 여기다가 우유를 100ml 넣으셔도 되고, 우유 90에 우유 90만 넣고 요거트 10ml 넣으셔도 됩니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섞어주시면 이게 반죽이에요. 힘들어. 여기다가, 자, 버터를 일단 틀에 발라주겠습니다. 손가락 신공, 손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대충 퍼도 되는데 짤주머니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집에 짤주머니가 있어서. 자,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고, 자, 이렇게 8개를 나눠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하면 됩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깨닫게 된 경험입니다. 3분의 2가 안 되게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잘 조절해서 8개로 나눠서 넣습니다. 이 제과 자격증이 빛나는 이 양조질 보성. 얘를, 자, 그리고 아까 준비해 놓은 필링 있죠? 크림치즈 오레오를 이렇게 한 숟갈씩 넣으면서 꾹 누르면 옆에 반죽이 쓱 올라오죠. 넘치게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베이킹 파우더 때문에 부풀어 오르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남은 과자 한 봉지 더 있죠? 요거를 반으로 잘라서 위에다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두 개씩 꽂아주면 됩니다.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부스러기도 아까우니까 뿌려버릴까요? 자, 요걸 190도, 200도 정도 오븐에 한 18분에서 한 21, 2분 정도예요. 밖에서 부푸는 거랑 색깔 변하는 걸 보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도 정도에 한 20분 익혀볼게요. 요건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과 함께 먹을까요? 짜잔! 예쁘죠?
잘 익은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볼게요. 잘 익었는지?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 이건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과 함께 먹을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 맛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부드러워. 버터리한 빵류와 화이트 와인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좋아 좋아.